팬 가족에게 살 날리는 BJ? 뭐야 이거? 똑같네. 시우야 삼촌이야 큰 삼촌. 시우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다오. 시우야 사랑해. 시우 하트. 삼촌도 시우민이야. 뭐야 이거? 아 이거 왜 존나 기괴하다. 이 짤 뭐야? 막국수가 떡이 됐는데 이거 드실랍니까? 안 먹어. 네. 그거는 잘하죠. 네, 잘하죠. 2022년 다시 돌아온 여름 축제. 와 2022년 워터밤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드디어 돌아온 세상 핫하고 재밌는 워터 뮤직 페스티벌. 인싸들 가는 딱 봐도 이름부터가 싫어. 워터밤. 영어로 도배돼 있어. 이런 화려한 조명? 서울? 거기에 잠실? 종합운동장이라고? 심장 터진다. 이런 데 다니면 나는, 이런 데 가면 난 바로 식은땀 흘리고 나서 죽을지도 몰라. 사람에 치이고. 오우. 야 이런 데를 어떻게 가냐. 와 가수가 호응하라 그러니까 다 손 버쳐 연습한 거 봐. 미쳤다. 어쩜 이렇게 다들 안 창피하나? 안 쪽팔리나? 하늘에다 물총을 쏜다고? 다른 사람 맞으면 어떡해. 이거 어떻게 버처 연습을 하냐 이렇게. 미쳤다. 헐 겁도 없나봐 사람들이. 경복궁 야간개장? 경복궁을 야간에 열어준다고? 그럼 밑에 조명 빵빵 쏘고 커플들 막 어귀진 곳 가서 둘이서 막 사진 찍고 여자는 막 나무 뒤에 있고 막 뒤에 한국 그 건축 양식 있는 그런 그 건물에서 이러고 있고 남자는 이렇게 사진 찍어주고 있고 난 그걸 보고? 오 씨발 어림도 없지. 아찔하네. 어떻게 가. 에버랜드 튤립 축제? 끝났어요. 너 갔어? 아니 안 갔어요. 넌 인싸냐 아싸냐? 저는 아싸입니다. 와 튤립이 쫙 깔린 곳에서 햇살 좋은 곳에서 에버랜드 또 이렇게 귀에다가 그 머리띠 커플 머리띠 이렇게 해가지고 너구리 이렇게 나오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사진 찍고 인스타 올리게. 난 또 그걸 보고 있고. 이야 미쳤다. 신촌 물총 축제 차 없는 거리래. 사람만 있다고? 이렇게 무서운 거리가 있어? 어떻게 사람만 있는 거리가 있지? 존나 무섭네. 어떻게 가요 이런데? 심장 터질 듯? 차가 없이 사람만 있는 거리? 너무 무서운데? 거기다가 모르는 사람들끼리 막 웃으면서 물총 쏘는 거야?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? 와 이런 비행시 존나 반성의 덕 성형이다. 키우 키우 키우.
부럽다. 부러워. 저런 데 어떻게 가냐? 하, 사실 어제도 6시에 자서 내가 한 2시 30분인가 일어났거든요. 아롱이한테 연락 와갖고, 형 세차할 거지? 그래? 가기 전에 뭐 우리 발이 나가자. 그래가지고 선재도 있는 뻘다방을 또 갔어요. 커플들이 걸어다니면서 막 서핑보드 옆에서 막 이러고 사진 찍고, 남자는 또 이렇게 벤치에 딱 앉아 다리 꼭 앉아갖고 이러고 사진 찍고, 우리는 그거 그냥 아메리카노나 쪼업쪼업대면서 그거 쳐다보고 있고, 좆같더라고요. 예, 정말 좆같더라고요. 예. 아롱이가 형관계이야. 근데 덧박치는 게 뭔 줄 알아요? 임마 오늘 여자친구랑 데이트 가야 된대요. 그게 참 좆같다 이겁니다. 안 먹어. 예? 안 먹어. 밥은 드셔야죠. 정말요? 놔둘게요. 안 먹어. 봐 얘들아, 이게 내 유일한 낙이야. 내 유일한 행복. 자라박 줘라. 별풍선 치울게. 애저의 삶. 이게 바로 애저의 삶이야. 씨발. 너무 슬프다 씨발. 다 남들은 뭐 워터밤이니 뭐니 해가지고 뭐 11번가나 뭐 저 인터파크에서 자기야 이거 수영복 이거 어때? 나 그날 이거 입을까? 물총은 정했어? 씨발 이게 좋은 내 삶이야. 오히려 좋아. 어이 맛있어. 먹는 거면은 다 좋아. 아, 존나 현타온다 씨발. 저를 인싸들 노는 거 보다가 밥 먹으려고 하니까 어떡해. 어? 사실이냐 왜 이렇게 했잖아. 애정훈의 애정 먹방 야스 시작. 바로 먹어줄게. 애정 형님 3800의 코봉이들과 함께하자 영원히. 아이고 이거 맛있네. 아 이거 앞다리살인가? 아이 짜증나 씨발. 또게 이네. 살 뺀다고 여자친구 생기냐? 뭐 자꾸 모든 기승전살이래. 그놈의 씨발 족같은 살 얘기 좀 그만해라. 살 빼면 여자친구 생길 줄 아나. 개소리를 하고 있어 짜증나게. 정말 씨발 정말.
다 필요 없다. 인생 뭐 있냐? 맛있게 참혹하면 되지. 그치. 내 여친은 우리 아파트 주차장에 있고 여친 둘이나 돼. 세컨도 있어. 나도 하니가. 코지영 사랑해요. 내일 친구 회계 일하면서 틀어놓으면 개꿀. 아. 도태한 남 돼가는 거 안습이라고? 그래. 살 뺀다고. 애저 훈 연상이 그냥 김숙 그 자체인데 살 뺀다고 생기겠냐? 지발 놈들아. 그 말도 맞지. 진짜 우리가 삶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리 아닐까? 맞아. 물총 축제하다가 밥도 못 먹고 뒤지는 것보다 방송하다 족발 먹고 뒤지는 거지. 근데 짜증나게 뭔지 알아? 존나 맛있다. 내 현실은 좋겠지만 당장 입에 들어가는 족발만큼은 정말 행복하다. 이형 동파한테 살공약 걸었던 거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 돋네. 시발 기웃기요. 그게 누구야? 잘 모르겠는데. 그 탑이지 언급하면 죽여버린다. 그만해. 족발? 맛있어요. 형 원래 족발 잘 안 먹는다며 웬일이야? 이번에 여행 갔을 때 그때 먹어보니까 맛있더라. 앞쪽 먹어. 너네도 먹어라. 윤지야. 아이씨 방종하고 바이크나 타야겠다. 족같은거 인생 족같다 얘들아. 정말 족같다. 표정 왜이렇게 귀엽냐? 아무 생각없이 먹고있네. 윤지 채팅 100개보다 잘 보내 미칠년. 아이 전마 정말 안 이뻐. 아, 뭘 자꾸 코순이
족발 먹으니까 라면 땡기. 편애한다 그래. 점마 안 이뻐. 됐어? 뒤에 너 타면 뒤 타이어 터져. 민지야, 나도 보는 눈은 있단다. 방제 이러냐고? 왜? 짜네? 짜나라고 해놓은 거야 방제. 이게 내 유일한 낙이야. 내 유일한 행복. 윤지 전마 저 유저 참여 저거 했었잖아. 영상 통화. 야, 영통할래 얘들아? 영통할래? 랄프야. 예? 사진 저거 해봐봐. 만들었어? 만들어놨습니다. 제가 띄워드릴게. 지가 띄워드릴게. 소스 추가해줘. 형님 무슨 족발인가요? 왜요? 왜요? 또 일부러 저러네. 노잼년이래. 왜요? 뭐 했다고요? 예? 맛있다. 어우 뒤집어져. 형 그거 애저 부위야? 애저예요? 애저예요? 된장은 좀 치워야 될 것 같습니다. 어우 뒤집어지는 맛있다. 어우 뒤집어져. 아. 너무 애진다. 어우 맛이 너무 애지네. 새끼 손가락 쳐드는 거 봐라. 저저저저. 밥 먹을래. 줄까요? 응. 잘하죠. 잘하. 잔치네. 잘아줘라. 배불러. 배가 별로 안 고파. 문 좀 닫아라. 너무 춥다. 추워. 그리고
아까 그 파리 못 잡으면 잠 못 잘 생각해라. 파리 나간 거 같아요. 응, 아니야. 안 보입니다. 아니야. 자라가 먹었나 봐요. 니네 둘 다 오늘 파리 못 잡으면 잠 못 잘 생각한다 해라. 알겠지? 예. 파리 잡아갖고 와. 그러면 내가 방문 열쇠 줄게. 둘 다 방문 잠근다. 쌈비한테 펴야겠다. 진짜 같이 살기 싫겠다 하시는데 지금 저랑 같이 살자 그러면은 환장하고 같이 살자고 같이 살고 싶다고 환장합니다. 예? 아시겠어요? 나랑 같이 살 사람 있나요? 집세 안 내도 되고 밥 세끼 다 챙겨주고 어? 청소하는 아줌마도 써. 근데 니들 방 청소는 니들 해야 돼. 그리고 밥 많잖아. 담배 피면서 오줌한 사발이 싹 갈기고 올 테니까 여러분들 잠깐 기다려 주시고 알겠죠? 오늘 뭐? 올라간 영상이야. 아 그래 이거 딱 띄워주면 딱 좋겠다. 어차피 할 거니까 지금.